둘, 셋. 미더비기 엑스 시스타. 안녕하세요. 시스타입니다. 아니, 대학생분들이 많다고 해서 네.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울 줄 알았지만 네. 너무 춥습니다. 아, 추워, 추워. 아, 춥다, 춥다. 왜 추울까요? 그렇죠. 춥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잘 도움이 될 만큼 좋은 정보 많이 얻으셨나요? 네. 아, 저희도 들었었어야 됐는데 이렇게 초대를 올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럼요. 저는 굉장히 듣고 싶었는데요. 여기 굉장히 오늘 꿈과 희망이 많은 청년분들이 많이 모여 계신다고 해서 네,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조금 네. 약했어요. 저희도 어떤 지금 거의 이 분위기는 꿈과 희망에 대해 고민하고 있거든요.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고민할 때는 고민하고 놀 때는 놀아야 됩니다. 맞아요. 아시죠? 저희가 왜 왔겠어요? 그 고민을 잠시나마 잊혀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아, 행복하시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 분위기는 사실 저희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기업 행사 분위기 아닌가요? 네. 원래 기업 행사에 가면 약간 높은 어른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시면서 보는데 식사도 안 하시는데 안 하는데 입에 뭐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여러분. 저희도 뭐 희망을 드릴 만한 그런 말씀을 드려야지 않을까 네, 다섯 명이 또 뭔가 준비했군요. 언니들이 준비한 줄 알고 아 다섯 명이 준비한 것 같아요. 표정이 딱 보면 알아요. 그럼 어디 한번 너무 부끄러운데. 아, 제가 하세요. 아, 제가 감히 어떤 말씀을 드릴까요? 아,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아니,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이가 비슷하잖아요, 저희냐. 그러니까 이제 저희랑 비슷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 그렇죠. 제 또래의 친구들은 다 지금 대학교 생활하고 있고 또 이제 내년이면 졸업을 하는데 이제 진로와 취업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20대 초중반의 그런 고민들. 근데 저희들도 똑같이 연예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고민들과는 크게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도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20대 초중반 후반이라서 네, 고민들이 비슷하고요. 또 굉장히 불안할 때도 많아요.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 다 행복해 보이는데 SNS를 보면 그렇잖아요. 아, 얘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난 왜 이렇게 우울한 거지? 이런 생각들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러는데 네. 아, 네. 제가 후반이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지금 한참 많이 들고 그렇죠. 네. 그럴 때마다 저는 책을 읽어요. 좀 안 어울리지만 시집을 읽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읽은 시집이 참 와닿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정확하게 다 외우진 않았는데 네, 잠언 시집 중에 로버트 풀검이라는 네, 시인의 내 인생의 여섯 가지 신조라는 글이 있어요. 나는 지식보다 상상력이 더 큰 힘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신화가 역사보다 더 많은 의미가 있음을 나는 믿는다. 슬픔의 유일한 치료제는 웃음이며 꿈보다 현실보다 꿈이 더 크다고 믿는다. 죽음보다 사랑이 훨씬 강하다고 믿는다라는 이것이 내 인생의 여섯 가지 신조라는 글이었는데요.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식보다는 상상력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리나라가 너무 보여주기식, 스펙 쌓기 뭐 이런 것들로 많이 지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식보다는 상상력의 힘이 더 크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남들이 하지 않는 창의력인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로 하여금 큰 성공, 그리고 성공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행복한 삶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행복하세요? 아직 행복합니다. 네, 우리들 모두 행복하려고 이 세상에 왔잖아요. 여러분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더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또
아직 곡이 남았잖아요. 그럼요. 네. 두 곡 정도 남았는데요. 아쉽지만 두 곡 정도밖에 안 남았고 여러분들 남은 두 곡이라도 저희 시스타와 함께 고민은 잠시 내려두시고 네,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서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네, 아,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저희 마보이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